다음은 천안갑에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네. 정보자료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일반 보안 컨설팅 업체도 점검이 끝난 후에 선관위가 발견되면 뭐 점검 툴이 발견되면 선관위가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선관위에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아,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국정원처럼 사전 고지는 국정원처럼 보안 점검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해킹 툴을 이렇게 서버에 남겨놓은 경우는 처음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사무총장님, 아까 자료 삭제를 합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두 개의 점검 툴 최초로 발견됐을 때, 예. 그 해킹 툴을 합의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내 서버에, 내 시스템에 있는 해킹 툴을 왜 합의를 합니까? 국정원하고? 아, 그런 취지의 합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국정원이 이제 컨설팅 끝나면 삭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삭제 조치를 다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발견되지 않은 파일들이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네? 보안 점검이 끝난 이후에 예, 끝났으니까 이거 니네들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있으니 니네들이 삭제를 해달라. 네, 네. 국정원도 몇 개 파일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우리 선관위도 예. 모르시는 거고. 네. 어디에 어떻게 숨겨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보안 점검이 권유에 또 권고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5월 달에 우리 선관위는 보안 점검 받지 않겠다. 권고를 거부합니다. 네. 네. 거부하는데 선관위 내부에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민 여론이 좀 악화됐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보안 점검 받아라. 국정원에.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국정원도 북한의 해킹 가능성 공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공고로 네.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 최소한 자의반 타의반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였잖아요. 총장이 오시기 전에. 네네. 그래서 제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을 받은 게 이렇게 공고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좋습니다. 제가 지난 저 질의 때 네. 인터넷진흥원하고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우리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전부 파기했는지 확인해서 네. 보호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파기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네. 근데 국정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요청을 해가지고 각 두 개 기관에 10월 18일자로 파기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국정원은 네. 안 왔잖아요. 그럼 국정원이 예. 이런 자료 파기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없어요? 즉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자료 제공된 자료 파기도 확인 못해주고 또 파일명을 밝혀달라고 하니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파일명을 밝힐 수가 없다. 또 이게 선관위 답변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고 국정원 하수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견은 달리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예. 보안 기본 지침이라는 것을 국정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저희들한테 주는데 그 기관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국정원이 가지고 온 자료가 국가 기밀은 아니죠. 네. 국가 기밀 자료는 아니죠. 국정원이 가져간 우리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가 네. 국가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가 기밀입니까? 저희 보안 시스템이요? 보안 점검 받을 때 제공된 자료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냐 이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에는 그 저희 선관위의 그
보안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보안망에 해당하면 국가 그 보안 그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정감사에 답변을 하셨어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끝나기 전까지 네. 반드시 다시. 자료 폐기 여부를 확인해서 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근데요, 뭐 이제 그 자료 폐기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네? 아니 잠깐만요. 뭐, 잠깐. 시간 없어요. 하실 말씀 볼게요. 자료 폐기했다고 해서 그 다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국정원이 어떻게 선관위와 합의된 목록, 합의된 목록 외에 합의되지 않는 목록들을 그런 해킹 툴을 선관위 시스템에 남겨놓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의 시스템, 아, 선관위의 시스템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그, 이제 국민의 의심들이, 선관위에 대한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대한 의심은 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까지 야기시킬 것이고, 이러한 의심들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선거 결과에 불신받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의 전문가들을, 전문가 조사단을 꾸려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조금 생각해봐야 될. 아니 생각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이 의심으로부터 빨리 불신을 해소시키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외적으로 지금 제3의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관위에서 정말 네. 잘 선택하셔서 꾸리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 조사국 기구를 꾸리느냐 안 꾸리냐가 사무총장님의 네. 어떤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려서 빨리 이 불신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네. 지금 후속 결과에 대한 그 대응 TF팀이 지금 마련돼서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염려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예. 어차피 지금 대응 그 TF팀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외부적인 해킹 방법을 지금 막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그게 될 것도 같습니다. 몇 개의 해킹 툴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찾아서 다 삭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선을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님이 오전 질의 때 예.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 내용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10월 10일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예,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 선관위의 시스템은 해킹 나간 적이 없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그 맞죠? 그리고 예,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예, 맞죠. 직원의 PC가 그 악성 코드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아, 한 예. 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은 네. 전혀 문제가 네.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에요. 이거 국회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도 거부했고 대법원 모든 헌법기관들이 다 거부했는데 그거와 인사비리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휘말려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장께서 그걸 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